2023년 5월 2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을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화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꼭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집에서 오는데도 꼭 월요일처럼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5월은 광주 민주화 항쟁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또 어린이날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한 주가 또 후딱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가족 구성원들 모두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은 큰 일교차를 보이면서 전라권과 경북권에는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많이 올라갑니다. 21도에서 27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약 20도가량에 이를 만큼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5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이 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뭐 살짝 흐리면서 선선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의 소리, 유효상의 신통화를 찾아주신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통화 화요일 아침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2일 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화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단신 좀 정리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입니다. 자, 기시다 지지율이 외교 성과에 8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자, 20% 지지율이 50%까지 두 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지율 더 올리려고 서울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징계 절차 앞두고 갑자기 복귀한 김재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황했답니다. 자, 김재원이 누군데 앉아서 그냥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자, 슬슬 총선 앞두고 공천 관련해서 분열의 씨앗이 보이는 건 아닐까요? 제가 기대가 너무 큰가? 네, 다음입니다. 친명, 비명, 불편한 동거, 민주당 투톱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자, 친명이고 비명이고 헤어질 거 아니면 동거를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자, 국민은 아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은 윤석열 공약 거부권 행사하면 참 독특한 분이라고 했답니다. 자, 김민석 의원이 윤석열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 테고 하여간 독특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방미 성과 있다면 외통이 열자 자랑할 기회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뭐를 잔뜩 싸가지고 오긴 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허당 아니면 빈수레처럼 보이지요. 자, 그걸 어디다 디밀 수 있겠습니까? 쪽팔리게. 네. 다음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가 외신 보도 줄을 잇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여기 답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껏 자랑할 거라곤 아메리칸 파이 말고는 없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백악관이라는 노래방에서 150조짜리 한 곡 부른 것이라고 또 평가했습니다. 자, 검사 생활 30년 동안 그 술 좋아하시는 윤석열
검사님 오브리에 바친 돈이 얼만데 노래 실력이라고는 별로 참 이걸 자랑삼아 떠드는 대통령실도 참 웃겨요. 네, 다음입니다. 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공영방송 KBS 라디오 자파 매체에 점령당했다고 했답니다. 자, 이 양반들 공식 있죠?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편 아니면 적, 두 번째 단계는 적은 빨갱이. 자, 이 공식 아니면 답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건설노조 간부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위독하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다시 건강한 노동자로 돌아오시기를 참, 아, 돌아가셨어요? 아, 예. 참 가슴 아픕니다. 네. 다음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전 중앙지검 자진 출두한다고 했답니다. 자, 압수수색은 겁나게 하면서 나오면은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검찰. 자, 검찰의 직무는 혹시 남의 주머니나 뒤지는 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닐까요? 참 답답합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실이 여야 원내대표 대통령 회동 마다할 이유 없다 이렇게 했답니다. 자, 민주당 박강원 신임 원내대표가 비명계라니까 만날 의향이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덩치만 컸지 어찌나 이렇게 얄팍한지 불면 동동 떠다닐 것 같지 않습니까? 김 빠지면 한참 떨어지지요.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5월 1일 어제 노동절 관련 소식들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고용세습 확실히 뿌리 뽑겠다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직까지는 근로자의 날이 맞습니다. 진정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에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그냥 뭐 133주년 노동절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 어디 덧나나? 진짜 덩치만 컸지 참 못났어요. 그죠? 자기는 기업 편만 들면서 야당은 기업과 노동자 갈라치게 한다고 참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절레절레 아닌가요? 고개가 절레절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노동절에 편가르기 대 노동 탄압 이렇게 갈라섰다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여야는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근로자와 기업 간 갈라치기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고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노동 존중을 이야기한다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싶어요. 아무래도 노동 존중이라고 쓰고 노동 탄압이라고 읽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절 집회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노동절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 이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집회로 인한 소음공해, 길거리 흡연, 극심한 교통통제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 온 국민이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불편해 죽겠다는 건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조선일보 눈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외치는 그런 소리보다는 용선의 윤석열의 한마디가 더 주옥같이 들리지 않을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미정상회담 관련한 소식도 후속 소식 전해볼까 합니다. 국빈 방미 마친 윤석열 후속 조치 몰두, 이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 세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시급히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국빈 방문을 통한 성과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라는 것입니다. 자, 양해각서 MOU 기껏 50여 장 들고 광 좀 그만 팔고 사기 좀 그만 치시죠. 진짜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고 있지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윤재옥 원내대표 정상회담 폄하하는 민주당 총선으로 심판하자.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최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역대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년도 남지 않은 22대 총선에서 이번 회담을 폄하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이딴 소리 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 총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러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환대받긴 했지만 중국, 러시아 자극했다.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환대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경제 그리고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지적입니다. 자, 무슨 환대는 무슨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꿈보다 해몽이죠. 환대가 아니라 미국 가서 바이든한테 저는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참 순진한 건 아니고 바보형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유승민 아메리칸 파이 키우고 코리안 파이는? 자,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미 방미 성과에 대해 아메리칸 파이는 좀 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리안 파이는 뭐를 얻어왔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화려하고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이 아니고 가끔 우리가 유승민이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번 해보시죠. 네, 저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용호상박 끔찍하기는 마찬가지랍니다. 뭐 대봤어야 알겠지만 말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김진표 의장 방미단 1호기 태운다가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을 방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방미 의원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이용을 최종 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으로 예비비를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참... 원래 공군 1호기가 윤석열 자가용 비행기였어요. 타려면 타고 말라면 말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총장 시절에도 특수활동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6월에 열린다는 특활비 그 사용 내역 아무튼 개봉 박두입니다. 이거 볼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정치 소식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김재원, 태영호 징계 절차 착수. 이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잇따른 설화로 당 안팎에서 물의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두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을 들을 계획인데 이때 징계 수위도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잘못 건들면 그나마 남아있는 30%대 지지율도 무너질지 몰라요. 자,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김재원 척키, 이것도 독 품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김재원 뒤에는 정광훈이, 태영호 뒤에는 짠 북한이 있지 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대통령실 공천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압박. 이게 논란이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자, 지난 3월 제3자 배상안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당시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을 찾아서 한일 관계에 대한 옹호 발언 등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녹취록이 나와 논란입니다. 자, 이진복 수석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태영호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빨갱이가 참 남에 내려와서 친일파가 되겠다고 악을 좀 쓰긴 했는데요. 결론은 대통령실이 버리는 카드 되시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또 남에서 핍박받고 다시 넘어간다고 월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서울에서 어디에서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어디에서는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네,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의 제작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펀드 관련해서 문의는 서울의 소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간호사법 또 거부권 행사하나? 이게 11번째 소식입니다. 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 등을 별도 규정한 간호사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 1월 11일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윤석열 간호법 제정이 최선, 간호법 제정하겠다. 이게 윤석열 그때 후보 당시의 주장입니다. 자, 이러면 정말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은 참 뻘쭘 이런 거 모르지요. 그게 더 문제라서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시다 총리 오는 7일, 8일 방한 예정.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 자기네들 선거 앞두고 폭도 사과하겠습니다.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거 재탕에 삼탕 하겠지요. 지금 지지율 한창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표 깎아먹는 짓 하겠습니까? 일찌감치 용사는 냉수 먹고 속 차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구현사재단 미국 일본에 살베어 바칠 듯. 이게 13번째 소식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과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친일매국 검사 독재 윤석열 퇴진 주권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개최했습니다. 신부님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에 살을 베어 바칠 태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있죠. 왜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제 살도 아닌 국민 살을 베어서 주겠다니까 아파? 안 아파? 참. 옛날 무협지에 혹시 여러분 그 보면 동기어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같이 끌어안고 자살한다는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정말 그 심정입니다. 동기어진.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출 7개월 연속 감소, 10개월째 무역 적자가 14번째 소식입니다. 자, 자동차 조선 수출 호조에는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반도체 수출이 꼬꾸라지면서 무역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해서 전년 대비 14.2% 감소한 496억 달러, 약 6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글로벌 호구짓만 하다가 이 뻘짓하다가 이 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여기서 무슨 청년들을 견인하고 희망을 준다는 건지. 자, 이 정도 사기면은 역대급 사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백운기 앵커 짐 작가는 이유로 하차한다가 15번째 소식입니다. KBC 광주방송 시사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 백운기 앵커가 지난 28일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 이유로 하차한다며 돌연 하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정 패널로 함께 출연했던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도 함께 하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짐작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급으로 쌓여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뭐 아무튼 저는 고소고발은 당해도 짐 작가는 이유로 하차당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짱이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늘린다더니 운영 종료 요구.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자, 서울시의회가 공공기관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종료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출생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노동자,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위하는 척하고 뒤로는 이직거리 하는 게 이들의 속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투표가 밥입니다. 잘 보고 잘 찍으면 따뜻한 밥이 되고 저의 일자리가 된다는 것, 반드시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엠폭스, 자, 원숭이 두창이죠. 또 5명 확진, 국민 40%는 아는 게 없어. 이게 17번째 소식입니다. 자, 엠폭스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엠폭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9.1%는 국내 감염 현황과 의심 증상 시 행동 요령, 국내 위기 경보 수준 등 주요 정보 5개 모두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과학 방역, 각자 도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치구 CCTV 범죄 예방 효과 쏠쏠. 이게 18번째 소식입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범죄 행위 적발에 서울시 자치구들의 CCTV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물론 있지만 CCTV의 증가가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자, 정적 재고로 검찰에 쓰이는 세금보다는 이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세금은 이렇게 써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묻지마 범죄 속출에 시민 공포감 높아져. 이게 19번째 소식입니다. 자, 최근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죄하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빈부격차,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분노를 외부로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시국에 제정신이면 그것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묻지마 범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자, 묻지마 범죄 묻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정신질환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들여다보고
해결책 좀 제시해 주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 좀 합시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창문형 에어컨 아시죠? 이게 시장이 경쟁 격화가 되고 있다는 게 20번째 소식입니다. 자, 중소기업의 전유물로 여기지던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높아진 데다가 코로나19 이후 방방마다 냉방하는 방방냉방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가정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입니다. 자,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물 먹더니 이거라도 하려는 걸까요? 참, 이것도 윤석열 정부 탓하면 너무 억지 같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에 비하면 이거 세 발에 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부터 엘니뇨 현상, 올여름에 많은 비, 이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올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제가 7, 8월에 그 구글 그 예정 기상도를 이렇게 봤는데요. 7월, 8월이 57일이 전부 구름에 비 오는 날이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이 진짜로 두 달 동안 전부 비오가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공기 중 습도가 80에서 90도로 육박하는 거. 자, 이것도 봤는데요. 습도가 8, 90도면 이렇게 공중에 물이 8, 90%라는 얘기인데, 수영복 입고 수영하고 다니는 거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에 뭐 이런 엘니뇨 현상 좀 걱정입니다. 이런 것도 자연환경 우리가 좀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 회장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자화자찬에도 대국민 지지도는 요지부동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 오늘 자진 출석을 예고하면서 검찰의 대응과 앞으로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정치기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신통할 마무리 명언이죠. 남에게 의지하면 실망하는 수가 많다. 새는 자신의 날개로 날고 있다. 따라서 사람도 스스로 자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이 르낭의 명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를 위한 것도 숙명이지만 조국을 위한 운명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코 남에게 의지하고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숙명처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지킵시다. 자, 그럼 오늘 5월 2일 화요일 서울의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저 유영아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깨대구 팩트체크, 오후 5시 응징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유영아의 신통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영아의 신통화는 언제나 서울의 소리 제곡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하십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